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상담의 기반과 기술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로저스 식의 입장을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해의 출발점은 경청입니다. 따라서 경청을 잘해야 합니다.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상담 철학에 대해서 저는 자, 맨 밑바닥에 보시면 생물, 심리, 사회, 영성모형으로서 영성모형, 즉, 이 말은 전인적 존재. 고유한 존재로서의 개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조현병 조울증에 대해서는 뇌질환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측면만 강조한다면 약만 먹으면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은 동시에 생물학적인 존재인 동시에 심리적인 존재이고 또 사회적인 존재이고 영적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존재이고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각각의 측면에는 각각의 측면을 공부한 전문가들이 따로 있지만, 생물학적인 측면, 뇌에 대한 전문가가 따로 있고, 심리에 대한 전문가가 따로 있고, 또 사회적 영역에 대한 전문가가 따로 있고, 영적 영역에 대한 전문가가 따로 있지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심리학을 했다 했을 때 심리학 일반을 한 거죠. 공부한 거죠. 조현병 환자들의 심리를 공부했다 할때 그들의 일반적인 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죠.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 애 심리를 공부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일반론적인 지식이고, 그에게 고유한 측면에 대해서 나도 이야기를 들어봐야 아는 거지, 내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신의 심리에 대해서 한편으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로저스 입장이 그런 입장이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알고 나는 영원히 모른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각각의 이런 각각의 고유한 존재로서의 그 개인에 대해서는 누가 최고의 전문가냐? 오직 그 자신이 최고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고 단순히 제일 잘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이니까 사소한 거 하나부터 중요한 것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스스로가 결정할 권리를 지닌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따라서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게 가장 첫 1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병이 있으니까 이래야지 돼. 너는 이게 문제니까 이래야지 돼. 성립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병이 있거나 말거나 간에 뭐 심지어 이야기하자면 약을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본인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약에 대해서 최대한 약을 먹었을 때의 이점과 약이 가져오는 부작용과를 설명을 해주고 또약 이외에 어떤 방법이 있을 건지 설명해주고 어떤 것이 최선의 치료인지에 대해서 나는 설명해 줄수 있을 뿐이고 선택은 지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약을 먹으면 좋겠지만 끝끝내 약을 안 먹겠다는 사람은 약을 안 먹는 상태에서 할수 있어야지 되죠. 저는 지금 약 먹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최선의 치료라고 하는 것은 약도 먹어야 되고 심리 상담도 받아야 되고 가족 지원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재활훈련 같은 것도 해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가야지만 되는데, 그 중에서 본인이 거부하는 게 있다. 자, 약 죽어도 안 먹겠다. 그럼 약을 안 먹는 가족 지원이나 심리 상담이나 재활훈련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고, 본인이 심리 상담 절대로 안 받겠다. 그럼 가족 지원하고 다른 방법들로 가야 되는 것이고, 등등 이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아무튼. 자기 삶에 대한 거기 때문에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본인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내는 해줄 수 있지만 스스로가 스스로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현상학적 관점. 아까 이야기했었잖아요.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중요시하는 관점. 이 현상학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비판단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거다. 내가 그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판단적인 태도라고 하는 건 내가 안다잖아요. 나는 모른다예요. 아무리 내가 상담을 100회를 해도 난저 사람 모른다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로저스, 제가 계속 강조했던 로저스 인간 중심 접근을 합니다. 이건 다른 말을 하자면 자기 탐색과 자기 이해, 자기 수용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하는 거예요. 로저스의 아까 이야기했던 진실성, 그리고 뭐죠? Unconditional, 그러니까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진실성,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그리고 공감적 이해. 이런 태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상대방을 대해주게 되면 상대방의 자기 탐색, 자기 이해,
자기 수용이 촉진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유기체로서의 자기와 셀프로서의 자기, 유기체라고 하는 것과 셀프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합쳐지는 것, 이게 수용이거든요. 이게 수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있는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잘난 부분은 잘난 부분대로 받아들이고 못난 부분은 못난 부분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이게 결국 자기 탐색의 촉진, 자기 탐색을 촉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로저스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조현병 상담, 조울증 상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학파를 따라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 다른 공부 한 개도 안 해도 돼요. 로저스만 제대로 알면 로저스 식으로 상담하면 조현병, 조울증 다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진실하게 대하고 솔직하게 대하고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으로서,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고 비판단적으로 대하고,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한 공감적에 정확한 이해,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솔직하게 내가 느끼는 것, 내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그냥 대하면 저절로 저절로 좋아지는데, 망상도 저절로 좋아지고 환청도 저절로 좋아지고 확고한 인생 목표도 저절로 잡아지고 다 하는데 뭘 복잡하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고쳐주려고 할 필요 없이 내가 그런 태도로 지를 대해주면 지 안에서 스스로 중심이 잡혀가는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이런 바탕에 저는 이제 리커버리 관점, 그래서 리커버리 관점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쪽 분야에 존재하는 용어 치료, 재활, 그리고 회복 또는 재기라고 번역하는 리커버리잖아요. 세라피, 리해빌리테이션, 리커버리. 이 세 가지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세라피라고 하는 것은 증상을 없애겠다는 게 세라피고, 그 다음에 리해빌리테이션은 사회생활 하게 하겠다. 사회생활 한다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직업. 그러니까 돈을 버는 직업이든 돈을 못 버는 직업이든 간에 일이 있어야 된다. 일. 또 하나는 대인관계.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리커버리는 뭐냐? 리커버리는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감, 개인의 주관적인 행복, 스스로 느끼는 자부심, 이런 것들이죠. 이게 리커버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증상을 없애야지 된다. 이거는 주로 초발대의 가족들이라든지가 많이 매달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초반기가 지나서 한 중반기쯤 되게 되면은 가족들도 이게 보니까 증상은 이제 크게 없고, 내지는 증상은 있어도 이제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네. 완전 낙오됐네. 하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든 사회생활하게 해야 된다. 직업 갖게 해야 되고 대인관계하게 해야 되겠다. 가족들도 초점을 두고, 전문가들도 그러니까 사회복귀시설이라든지 설치 목적이 그거 도와주라고 돼 있는 게 원래는 설치 목적인데, 그래서 재활이라고 하는 건 달리 말하면 사회복귀고 사회적응이고 사회생활을 하게 해야 된다. 증상을 없애야 된다. 그 다음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거 리커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리커버리가 우리한테 원래 없던 개념이기 때문에 번역을 해도 영 안 와닿는단 말이에요. 회복이냐, 재기냐, 극복이냐. 자, 이것은 문제를 없애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증상이 있거나 없거나예요. 사회생활에서 내가 직업이 있거나 없거나예요. 대인관계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거나 없거나예요. 이거는 사실은 남들이 볼 때는 증상도 심하고 대인관계도 전혀 대인관계도 여전히 안 되고 있고 다 안 되고 있더라도 우리는 리커버리라고 하는 측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생활을 만족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대인관계 친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만족스럽게 건설적으로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이게 리커버리 의 개념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자, 어떤 수학자가, 무지무지하게 유명한 수학자, 소련에 그런 사람 있죠. 사회생활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무슨 상 준다 해도 갔다가 무슨 상이죠? 뭐 수학계 노벨상인가 하는 그런 상 준다 해도 나 그따구 상 받으려고 나 이거 했는 거 아니다 하고 상도 받으러 안 가고 자기 집에서 완전히 고립된 채로 고모가 돌보는데
하루 종일 수학 문제만 풀고 수학 공부만 하고 하루에 한 시간 산책 나오고 완전히 행색이며 뭐면 완전히 노숙자 수준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대단히 문제가 많죠. 그런데 자기 자신으로서는 자신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고 자신의 삶에서의 만족감이 분명하고 등등등등 리커버리라고 하는 거 어쩌면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부여하는 가치감, 만족감, 주관적인 행복, 자기 삶의 목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보면 이제 초반기 때, 중반기 때 그리고 이제 후반기가야 근 한 20년 넘게 병을 앓고 아니면 30년 정도 돼야 가족들도 이제 그 마음이 돼요. 딴 거 뭐 필요하냐. 젊은 시절에 그렇게 증상 없애려고 노력하고 취직시키려고 노력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뭐하러 그 짓 했었는지 모르겠다. 이제 지금처럼 그냥 쟤하고 내하고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면 됐지. 왜 그렇게 내가 애를 달달 볶았나 모르겠다. 하루하루 쟤하고 내하고 그냥 같이 행복하게 사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 교육하고 할 때도 그런 이야기 많은데 뭐하러 고생스럽게 그 먼 길을 돌아갑니까? 오늘 당장 저녁부터 행복하게 사는 데다. 자, 증상을 없애겠다 하는 것도 그렇고 왜 없애야지 되느냐? 행복하게 살자는 거 아니냐? 증상이 있으면 행복하게 못 산다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증상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 다음에 취직시키려고 길을 쓰는 게 취직 안 시키고 뭐 취직 안 되고 하면 인간 구실 못하고 저거는 정상적인 삶이 아니고 저러면 전 행복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래서 그런데 행복하게 하려고 취직을 시키는 거지 대인관계도 없고 다들 그런데 그래서 맨날 증상 없애려고 길을 쓰고 취업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든 취직시키려고 길을 쓰고 하느라고 지하고 밀고 땡기느라고 그 오랜 세월을 찢고 뽑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 정도 다 취직시키는 것도 행복하자고 시키려 하는 건데 취업이 되건 안 되건 간에 지하고 내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사는 데 초점을 두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든 짓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국 같은 데에서는 이미 이렇게 되죠. 치료고 재활이고 간에 최고의 가치는 무조건 리커버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치료냐? 리커버리를 위한 치료를 해라. 리커버리를 위한 재활을 해라. 그러니까 이게 리커버리가 최상위 개념이에요. 우리는 아직까지 안 그렇잖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인데 아무튼 이 리커버리 관점 저는 입각하고 있고 리커버리라고 할 때 우리가 재활이라고 할 때 크게 미국에서 두 축이 있어요. 하나가 리버만 계열이 있고 리버만 계열은 행동치료적인 인지행동적인 접근 방법을 쓰는 재활훈련 접근법이 리버만이에요. 리버만은 정신과 의사인데 UCLA 의과대학 정신과 의사이고 그다음 앤소니는 보스턴 대학의 재활학과 교수예요. 임상 심리학자인데 보스턴 대학 재활학과 교수인데 거기 이제 그 앤소니라고 하는 사람이 추구하는 리해빌리테이션 재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리커버리에 입각한 리해빌리테이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쪽 그 리커버리에 대한 공부를 주로 앤소니 쪽에 책들을 읽고 자료를 읽고 공부를 해서 주로 이제 그 라인을 따릅니다. 근데 이 앤소니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조현병, 조울증 이쪽 재활 분야에 뛰어들기 전에 이 사람이 심리치료를 할 때에 로저스 입장에서 로저스 학파의 심리치료자였어요. 그랬다가 조현병, 조울증 재활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앤소니 쪽의 리커버리가 바로 앞에 이야기했던 현상학적인 관점, 로저스적인 관점을 깔고 있는 리커버리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 리커버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당사자들한테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개념화했다가 아니고 회복 잘 회복된 당사자들의 회복 수기를 분석해보고 했더니 도대체 뭐냐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전에까지 전문가들이 생각하던 것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해서 그래서 개념화시킨 것이 리커버리라는 개념이에요. 당사자들은 결국은 그 병과 투쟁하면서 리커버리를 향해 가고 있더라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은 그들이 리커버리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 목표가 리커버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최고로 제가 높게 제 상담에서 높게 두고 있는 것이 결국은 욕구와 강점 중심이다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최고의 인생을 살도록 돕는 것. 이게
치료고 재활이고 리커버리다. 우리가 그들을 돕는다라고 할 때 뭐가 돕는 거냐? 자기가 원하는 최고의 인생을 살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 다음에 최고의 인생. 그래서 제가 하는 상담은 욕구 중심이고 강점 중심인데, 그러니까 저는 단점 고치기 제발 그만하자. 단점 내버려 놔놓고 강점 살리기 상담하자. 어떻게든 그의 욕구를 찾아내고 그 욕구와 그의 재능을 찾아내서 그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그걸 잘 발휘하면서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자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재은 심리 상담센터에 재은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제주 제자의 은혜 은자거든요. 재주를 은혜롭게, 재능을 은혜롭게 라고 하는 소리예요. 뭐냐면 자신의 재주를 잘 은혜롭게 발휘하면서 살아가자. 자신의 강점을 은혜롭게 잘 발휘하면서 살아가자 하는 거죠. 그게 맹 우리 저 김재은 선생의 이름이기도 해요. 근데 그 뜻이 좋아서 그대로 한 거예요. 김재은 선생도 원래 이름이 김재은이 아니었는데 다른 이름이었는데, 우리 김재은 선생이 다니는 원불교 교당의 교무님이 그걸 이제 법명으로 지어주셨는데 그걸로 자기 이름을 개명을 했죠. 그랬는데 그 이름의 뜻이 좋아서 그대로 그냥 상담센터 이름으로 채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담센터는 단점 없애기 상담 그런 거 안 한다. 우리는 강점 살리기 상담한다. 라고 표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그런 상담을 하지만 어찌됐건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단점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하죠. 하지만 그런 단점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과거 지나가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초점이 그게 아니라 결국은 그런 문제를 털어내고 강점을 찾고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최고의 인생을 살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방법으로는 지 하고 싶은 이야기 시크하게 해주는 게 방법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상담 방법에서는 이런 상담 철학과 그 다음 가족 지원, 이게 우리가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 도울 때 당사자만 붙들고 백날 상담해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야기. 가족이 변하지 않으면 다 물거품이에요. 그래서 항상 당사자 상담과 가족 상담 병행해야 됩니다. 이야기. 하다못해 가족 상담은 2주에 한 번이든 정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족 따로 상담해야 됩니다. 1시간 상담 못하겠으면 30분, 30분 못하겠으면 15분이라도 상담해야 됩니다. 이야기예요. 가족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결국은 이제 교육이잖아요. 교육 받은 가족과 교육 안 받은 가족은 많이 달라요. 교육 안 받은 가족 데리고 상담하려면 세월이 하세월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과, 근데 제가 하는 교육은 가족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가족과 당사자가 함께 참석해요. 근데 그게 서로에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작을 때는 한 10명 정도 참석하고 많을 때는 30명가량 제 교육에 참석하는데, 그래서 교육하는 게 8회기 교육이죠. 한 번에 4시간씩 빡세게 4시간씩 8번 가르치는, 그것도 그래놔놓고 그걸 초급 과정이라 해놨거든요. 그거 끝나면 그 다음에 본인들이 희망하면 초급 심화라 해서, 그거는 이제 디스커션 질의응답식으로 2주에 한 번씩 하는 2시간 질의응답하는 과정이 있고,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데, 적어도 그 정도 교육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병과 병에 대한 대처법과 병을 보는 인식 구조와 이거를 만들어줘야 그때부터 시작해서 가족이 스스로가 바뀌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입장은 가족이 잘못돼서 얘들 발병했습니다. 이 입장이 아니에요. 그 입장은 아닌데, 저는 발달론적인 관점 저는 안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저는 전생부터 타고난다고 본다니까요. 부모가 잘못 키워 그렇다가 아니라 얘는 원래 그렇게 타고난 애야. 그런데 선순환으로 갔으면 엄청 훌륭한 학자가 되거나 선순환으로 갔으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서 사회적으로 지금 엄청 잘하고 있거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중에 조울증 기질을 가진 사람들 많아요. 그게 선순환으로 가서 매우 돈 억수로 많이 버는 사업가, 아니면 정치인들, 또는 뭐 저 고위공직자들, 대학 교수들, 조울증 경향, 성향 가진 사람 많아요. 그 다음에 조현병, 대학 교수들 중에 조현병 성향인 사람 수두룩해요. 그게 선순환으로 가니까 조현 기질이 학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나에 꽂혀서 대인관계는 안 돼요. 이 사람은 그냥 그것만 파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선순환으로 가면 그렇게 살았을 텐데, 불행히도 이게 악순환으로 가서 결국은 본인이 나름대로 하려고 대처하다가 안 돼서 두 손 들고 만세 부른 게 발병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발병했는 애를 약 먹여서 다시 원위치 하라고, 이건 치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발병을 했다라고 하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 얘는 보통 사람하고 다르구나. 그 다음 이때까지의 삶이 지한테 행복하지 않았구나 라고 해서,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서는 네가 행복한 삶을 살아.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안 할 테니까 네가 스스로 결정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 우리는 도와주기만 할게. 이렇게 갈 때에 제대로 방향을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아서게 할 거냐라고 할 때, 환경을 선순환으로 돌아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부모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다음에 본인의 내면이 계속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걸 브레이크를 잡고 선순환으로 돌려 세우는 건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당사자 본인은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결심하게 해야 된다. 결심 안 하고 변화 안 일어난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부모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게 이제 악순환의 브레이크를 잡는 거잖아요. 그러고 그때부터 돌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아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 과정에서 본인이 이 환경을 바꿔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기 때문에,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당사자는 너무너무 버겁다는 거예요. 가족 환경이 바뀌어줘야 돼. 자기를 지지해주는 환경으로. 더 이상 구박하거나 나무라거나 못난이 취급하거나 이 환경이 아니라, 본인의 강점과 재능과 좋은 점을 봐주려고 하고 끊임없이 욕구를 물어봐주고 감정을 물어봐주고 이렇게 본인을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하는 환경으로 가족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 전문가들은 당사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지만, 가족도 한편으로는 바꾸려고, 내지는 가족도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가족이 당사자를 잘 도와줄 수 있게끔 우리가 가족을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고, 이 바탕 위에서, 이런 바탕 위에서 이제 당사자들과 하는 작업이, 첫 단계 무조건 자기 노출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말이 되는 상담실에 와서 말이 되는 소리든 안 되는 소리든 네 실컷 해라 라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실컷하게 하려면 그냥 들어주는 거로는 안 돼요. 이건 소극적 경청이고, 적극적 경청은 뭐냐면 내가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줘야 돼요. 자기한테 끊임없이.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자꾸 물어줌으로써 자기 노출을 촉진시켜줘. 그 다음에 욕구 탐색. 자기 노출을 하게 하면 주로 이제 처음에 감정, 생각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래서 너는 뭘 원하느냐, 어떻게 됐으면 좋겠느냐, 자 오늘 하루 뭘 하고 싶으냐부터 시작해서 많잖아요. 당장 뭐 먹고 싶으냐, 뭐 입고 싶으냐, 어디 가고 싶으냐부터 시작해서, 네가 이왕 뭔가를 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 대학 학과를 간다면 어떤 학과를 가고 싶냐, 왜 그걸 원하는데. 우리가 저는 서울대 가기를 원해요가 서울대가 서울대가 아니에요. 그렇게 알아들으면 그건 욕구 탐색이 아니에요. 자, 무슨 학과 가고 싶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더 따져봐야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 욕구의 밑바닥에 있는 더 깊은 욕구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잖아요. 음식 먹을 때도, 아, 나 짜장면 먹고 싶어, 나 짬뽕 먹고 싶어 하는 것조차도 내 욕구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나는 짬뽕 먹고 싶은데 갔다가 옆에 사람들이 나 짜장면, 아, 저도 짜장면이요. 이런 경우 허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욕구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대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게 서울대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이 공부를 하려면 반드시 저 대학 저 학과를 가야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서울대가 남들이 다 박수 쳐주니까, 부모님이 서울대 가기를 원하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남들한테 어깨 딱 펴기 위해서 라고 하는, 부모님의 인정을 받고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어서,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러면 방법이, 서울대 가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그 길이 없겠느냐, 이렇게 가야 되죠. 자신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면 서울대 가는 방법 이외에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겠느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노출 욕구 탐색, 그 다음에 이게 되고 나면은, 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하고 해야 되는 게 경청이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잘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강점 찾아주고, 끊임없이 강점에 주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머물러주기, 기다려줘야 되고, 수행을 잘 재촉하지 않고, 자, 조급해하지 않는 것, 재촉하지 않는 게 이쪽 분야에서 무지 중요해요. 상담자, 전문가부터 부모님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서두르지 마십시오. 기다려주십시오 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얼마나 마음이 바쁜지 몰라요. 애가 조금만 좋아지면
방에 꼼짝도 안 하고 있던 놈이 이제 산책이라도 다니기 시작하면 이제쯤 이제 취직도 할 때 안 됐나라고 막 진도가 막 나가는 거예요, 부모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게 아니고 당사자 스스로도 억수로 바빠요. 자기는 친구들한테 뒤처졌다고 생각해가지고 조금만 좋아지면 막 바로 그냥 뭔가를 하려고 해서 그래서 또 다시 무너지고 다시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잘해야 되니까 한편으로 격려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잘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기다리라고 하는 지금 아직 빠릅니다. 더 기다리죠. 아직은 이럴 때입니다. 더 기다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다려라고 하는 그게 중요해요. 자, 여기에서 우리 전문가들이 뭐를 잘해야 되느냐 하면 특히나 가족 상담하고 할 때 가족들이 불안해서 화들짝 놀래서 난리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가족들은 조그만 일에도 불안하고 걱정이 돼요. 그러면 제가 그런 이야기 하는데 당사자가 불일 때 가족이 물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 당사자들이 뭐 팍팍팍 뜰 때 가족이 차분하게 해서 당사자를 안정시켜주고 진정시켜줄 수 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가족이 불일 때 전문가들이 물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상당수 전문가들이 오히려 거꾸로 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가족이 불안해서 난리 치는데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당장 어떻게 해야 됩니다. 막 오늘 지금 약 안 먹으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술을 써서라도 먹이십시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쯤 안 먹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유,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자, 이게 가족들을 자꾸 이렇게 안정시켜주고, 가족도 불안하고 힘들어서 방방 뜨니까, 그걸 안정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이렇게 전문가부터도 이래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이, 절에서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면은, 작은 일도 큰 일처럼 보이고 심각하게 돼야 될 것 같고 이렇거든요. 그게 아니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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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로 가야 돼요. 그러면 안 괜찮은 게 별로 없어요. 망상, 대부분의 망상은 그냥 재미있게 그냥 이야기 들어주면 돼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환청도 그렇고 망상, 환청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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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해된 행동, 뭐 와해 증상도 대부분의 와해 증상은 아이고 그냥 뭐 같이 깔깔 웃고 넘어가면 되지 그거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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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가 필요해요. 그럴 수도 있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전문가들이 이렇게 당사자도 잘 진정시키고 다독거려주고 안정시켜주고 서두르지 않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고 가족한테도 전문가들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한데 자기 노출과 욕구 탐색이 처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감사 훈련 알아차림 이런 게 이제 촉진이 되면 더 이제 자기를 더 잘 알아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면 결국 끝 최종적으로는 꿈이죠. 꿈을 갖고 꿈을 달성하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 결국 꿈을 꿀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던 자기가 원하는 최고의 인생을 살려고 하게 되면 사람은 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증상이 생기느냐. 내 삶의 중심에 진짜 있어야 될 게 없기 때문에 삶의 중심이 비어버리면 증상이 그 자리를 메꾸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독실한 신앙이면 독실한 신앙. 아니면 정말 내가 이번 생에 살면서 꼭 하고 싶은 거면 꼭 하고 싶은 거. 하다못해 오늘 하루 꼭 하고 싶은 거. 이런 게 중심에 있으면 딴 게 비집고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내 삶에서 목표가 없어졌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뭐 바가 없어졌을 때 망상이 들어오고 환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빼내려 하면 안 빠져나가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강박장애 같은 경우 강박 증상 하나 없애면 다른 강박도 생겨요. 계속 이런 식으로 그래 증상을 빼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증상이 별게 아닌 게 되도 증상은 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증상이 주변부로 밀려나게 해야 돼요. 그러자면 삶의 중심에 진짜가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 증상은 저절로 주변부로 밀려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내담자를 볼 때에도 항상 가족들한테도 가족들 보고 당사자를 잘 관찰하십시오. 잘 살펴보고 경청하십시오 하면은 가족들이 뭐만 관찰하느냐? 증상만 관찰하고 있거든요. 약 먹나 안 먹나만 관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는 게 증상만 관찰하고 약 먹나 안 먹나 하면 가족이 계속 증상을 삶의 중심에다 두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는 게
가족이 관찰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얘가 오늘 하루 얼마나 즐거운가. 즐거움, 재미, 만족, 행복. 얘가 오늘은 어제보다 행복해하는가. 지난달보다 행복해하는가. 지가 뭐를 좋아하는가. 삶의 중심에 진짜가 자리 잡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딴 건 주변으로 밀려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과 삶에서 항상 병만 보고 삶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병을 보기는 봐야 되지만 삶에 항상 무게 중심을 두고서 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제대로 살아가자는 거고 행복하게 살자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그게 그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보충 설명인데 지나갈게요. 자, 요까지 하고 조금만 쉬고 앞에 거를 어찌할지 조금 생각해요. 앞에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도 받아야 되고 한 5분 쉬고 생각하면서 이제 어떻게 할지 할게요.